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오늘 진행됩니다. 이번 회동에서 여권 최대 악재로 떠오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고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여당은 김 여사 모녀 망신주기라며 야당 주도의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9.7도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목요일 아침 기온은 6도까지 떨어지면서 더 추워지겠습니다. 시나르가 숨진 이후 가자지구의 포성이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의 수가 90명 가까이 된다고 밝혔습니다.